축구 선수에게 축구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? 운동 선수에게 신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? 뭐 경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기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? 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예 고맙습니다. 김학균 감독님, 저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. 혹시 저거 보셨나요?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? 이쪽에 좀 네. 좀 이쪽이 좀 안 보입니다. 좀 치워주세요. 여기 예예 예. 보셨어요 저 사진? 네 봤습니다. 무슨 사진이죠? 발바닥에 물집성 염증입니다. 어느 선수 겁니까? 안세영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. 저게 언제적 일이에요? 훈련 과정이나 또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과정. 저게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?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양말, 뭐 신발, 본인들만의 또 본인은 신발 때문이라고 합니다. 신발. 한번 다음 사진 봐볼게요. 운동화가 다르죠? 하나는 네. A로 시작하는 회사의 브랜드 신발이고요. 또 하나는 Y로 시작하는 회사의 신발입니다. 지금 저 Y로 시작하는 회사에 저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. 자, 이거를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? 저희는 일단 저 스폰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정적인 쪽에서는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김태규 회장님. 네. 지금 김학균 감독님 저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네. 왜 그 회사가 다른 나라들은 대개 보면 협회에서 저런 걸 다 이 예외 규정을 뒀는데 왜 대한민국의 대한 배드민턴 협회만 몇 년 동안 저 예외 규정을 주지 않아서 안세영 선수의 신발을 교체 달라고 해 주는데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뀝니까? 처음부터 아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.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어른들의 예.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선수가 신발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발이 난리가 났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. 규정 때문이라며요. 협약 때문에. 협약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? 4년간 계약 이루어 아니 4년간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4년간 그러면 저 발을 상태, 저 신발을 저렇게 찡그리면서 경기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? 이 신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아시안게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이라 그 아시안게임 때 나온 자, 말이고요.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안세영 선수가 건의서를 올해 1월에 A4용지 13장 제출했죠. 이것이 그중에 일부인데.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 보셨죠? 본점이라. 아니 보셨습니까? 안 보셨습니까? 네 봤습니다. 보셨죠? 네.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. 신발을 호소해요. 바꿔줘야 됩니까? 안 바꿔줘도 됩니까? 바꿔줘야 되는 입장인데요. 아니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꿔준다고 제가 묻는 거예요. 안 바꿔준 이유는 규정 때문에 협약 네, 때문에 네 맞습니다. 그게 협회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? 그런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는 입장도 아니고요. 그 이후에 정말요? 왜 올림픽이나 이런 거를 협회장을 왜 하십니까?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?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? 협회장 그만두세요, 지금이라도.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한 3, 4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규정. 여보세요, 회장님.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풀어 생각을 해야지.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에요?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. 계약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? 네, 네, 바꾸겠습니다. 왜 이제 바꾸냐고요?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거 바꿔주시라고 13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했는데 왜 이제 바꾸세요? 진작 바꿨어야죠. 그때 당시에는 핑계대지 마시고요.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.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. 회장님! 네.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? 예?
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. 아니죠. 그 회장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. 회장님, 저 빛 좀 올려보세요. 87자 2022년 10월 19일 요넥스에서 골프대 골프 잘 하셨어요? 언제요? 2022년 10월 19일 이사회 이사회로 그 골프를 11월 20일에 12팀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예. 식사하실 때 운동을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요넥스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니 편하게 오셔서 운동하시고 주니어대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운동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안 했습니다. 안 했습니까? 네. 그 두 분한테 요넥스 쪽에서 골프백을 아니 골백이 아니라 골프채를 골프클럽을 예 그 제공했다는데 받으셨어요? 저는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. 처음 들으세요? 네.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까? 처음 들으니까 전 모르죠. 그래요. 페이백 이 문제는 왜 회장님이 마음대로 하세요? 페이백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저가는 것 같고요. 후원 물품인데 아니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죠. 아닙니다. 그건 틀립니다. 기준도 안 맞다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에요. 제가 회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. 협회를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선수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.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아니 회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드리겠습니까?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계속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. 여기까지 하시고요. 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온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얘기예요. 의원님 우리 협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혼합되어 있는 단체. 아니 그런 거 다 알아요.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. 페이백이나 후원물품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용 그만하세요. 그만하시고요. 그거를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 핵심인데 지금은 제대로 했습니다. 좋습니다. 차윤수 기사님 지금 회장님이 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쭉 답을 하셨는데 차윤수 기사님 네. 마이크 들으셨어요? 네.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제안한 일곱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협회가 정말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임원 협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선수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엄청 많거든요. 그리고 내부의 갈등도 많고 파벌 때문에 다투고 진단을 좀 해주세요. 지금 이사시니까 협회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조금 간결하게 차분하게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. 네, 우선은 회장님 그 김태규 회장님의 페이백에 대한 그 논란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님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.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좀 확고하게 답을 얻고 싶어서 이사진 좀 네 명이서 좀 문의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답은 아직 뭐 여차했던 과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답을 아직 못 받았었고요. 그리고 지금 안세영 선수의 신발에 대한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물품용품만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. 대한배드민협회가. 그래서인지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되게 적다 보니까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조금 뭐 자체적으로 좀 재정이 여유롭다면 그렇게 용품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를 계속 끌려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재정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협회는 저희 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 종목이 금메달하고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제나 뭐 잔치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선수 보호도 안 되고 그리고 후진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다라는 점 진짜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정말 부끄럽고요. 죄송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협회가 행정부가 저기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짓고 좀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. 저는 이사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일원으로서
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